모데카이저에게 엄청난 버프 패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예고드린 대로 궁극기 관련 내용인데 현재 PBE 서버 적용 및 다양한 챔피언들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모데카이저가 궁극기를 사용해도 CC 면역 해제 효과가 있는 스킬의 챔피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힘들 것이며 심지어 아이템 수은 역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은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모데카이저의 궁극기 죽음의 세계 안에서 사용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리스타의 궁극기입니다. 세 번째, 랭가의 W 스킬입니다. 네 번째, 울라프의 궁극기입니다. 다섯 번째, 밀리오의 궁극기입니다. 여섯 번째, 오른의 W 스킬입니다. 타이밍에 맞게 시전하면 모데카이저의 궁극기를 씹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피오라의 W 스킬입니다. 여덟 번째, 문도 박사의 패시브입니다. 마지막 갱플랭크의 W 스킬, 통칭 귤입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모데카이저의 티어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데카이저가 상대를 궁극기로 데려간다면 그 7초라는 시간 동안 대상이 지닌 주요 능력치들의 10%를 훔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그렇기에 모데카이저에게 한번 끌려가면 쉽게 살아남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딜 챔피언들은 무조건 수운을 활용해 후반으로 간다면 모데카이저의 활약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번 패치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